오늘은 2020년식 제네시스 GV80 중고차 검수 이야기. 일단은 이 차를 가지고 테스트 운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죠. Welcome to the 정비. 이거 Welcome to the 발음 맞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 가장 금액이 비싼 차, 2020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대략 93,000km 운행했습니다. 저는 이 GV80을 지금 테스트 운전을 시작했어요. 아, 천안도 차가 많아졌구나. 나 어렸을 때는 진짜 다 논밭이었고, 소 타고 소 등에서 풀피리를 다니고. 일단은 이 차량은 고객께서 중고차를 구매하신지 딱 두 달 되었습니다. 두 달 정도 운행하시고 저에게 의뢰를 하신 거예요. 연식과 주행거리가 아직 10만 킬로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보증기간은 남아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문제점을 꼬집어 보겠습니다. 일단 오토스탑. 오토스탑이 기가 막히게 또 시동 걸리네요. 다닥. 느끼셨어요? 오토스탑을 작동할 때 시동이 걸릴 때 드르륵 떨면서 무언가 오조립이 된 것 같은 느낌. 표현을 하자면 엔진 마운트에 볼트가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엔진이 시동이 걸릴 때 드르륵 떠는 느낌? 그런 진동이 동일차 중에 비해서 매우 크고 또 소음도 발생합니다. 엔진 시동의 소리가 아니에요. 무언가 체결이 불량하거나 아니면 부품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동차 정비사의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동이 꺼질 때도 무언가 딱 그 진동이 있다니까 지금. 민지야 느껴지지 않냐? 느껴져. 그지. 뭔가 드르륵 떠는 느낌이 들잖아. 뭐 마치 뭐 체결 안 된 것처럼. 그런데 그 진동이 지금 형 발밑에서 나. 이게 엔진이 직렬 엔진이잖아. 이쪽 발밑에서 진동이 나.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그리고 이게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뭔가 이게 꺾여 있단 말이지. 내 몸이 삐뚤어진 거야? 몸을 살짝 내가 틀면은 또 똑바른 것 같고. 아, 이 부분 내가 잘 모르겠다 솔직히. 헤드업 디스플레이 문제가 있는 건지 내 자세가 조금 뭔가 삐뚤어진 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꺾으면 일자야. 이렇게 운전할 순 없잖아. 제네시스는 국산차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감성이 있죠. 그 감성을 느껴보겠습니다. 지금 가속 페달을 살짝 밟을 때도 무언가 떨리는 느낌, 금속끼리 부딪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네요. 고객님께서 차량 구매하실 때 큰 사고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 들었다고 하셨고, 단순 사고에 의해서 몇몇 가지 도색을 하거나 교환된 부품이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가져오신 후에는 특별히 사고 하신 적은 없고 동석 쪽 뒤쪽 도어와 핸다 그리고 범퍼 그쪽 부분에 조금 스크래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 일단은 솔직히 GV80을 테스트 운전을 많이 해봤지만 고객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역대 최악인 것 같아요. 이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더 많은 차량도 운행을 해봤는데 역대 최악이야. 지금 차량의 정렬 상태도 바르지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꺾여 있어요. 조향률도 살짝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 보니까 차량도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려고 그래. 그렇다면 이 차량은 하체에도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처음에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휠 얼레마트 조정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쫄림이 발생을 하네요. 조금 좋아졌다가 금방 또 쫄림이 발생한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또 제가 봐줘야 될 상황인 거고, 이게 지금 하체 소음이 무척 심해요. 민철아 너 느껴지지? 진짜로 느껴지지? 느껴지지. 여봐.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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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앞뒤에서 지금 다 나는 상황이란 말이지.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도 소음이 발생을 하고 방귀턱을 넘을 때 앞뒤에서도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체 쪽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 하체 소음은 지금 차량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차주분께서 차량 운행을 이런 도심권이 아닌 비포장길에서 운전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체 부품들이 생각보다 지금 수명이 다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비사의 느낌적인 느낌상 최소 3가지 이상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각기 다 다른 소음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정말 천천히 주행을 해도 소음이 고스란히 다 엉덩이로 느껴지고 발바닥으로 느껴지고 귀로도 들립니다. 심지어 조향일까지도 느껴져요. 특정 소음은요. 제네시스 GV80 3.0 디젤. 또 울버린 카드 썼어. 점심 만원 이하로 먹으라니까 2만원을 먹었어. 점심 2만원짜리도 있어? 아무리 불쌍해 7천원 아니야? 돈 모은 사람 따라 있고 돈 쓴 사람 따라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제네시스 GV80을 못 타보지. 맨날 남의 차만 타는 거야. 제한표상 연비는 10.9km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제한표대로 10.9km를 뽑으려면 운전을 정말 천천히 해야 되는데? 와, 뭐야, 이거 되게 신경 쓰이네, 이 소리. 소음이 앞쪽, 왼쪽, 오른쪽, 뒤쪽, 왼쪽, 오른쪽 모두 다 소음이 다 발생하네. 이거 고객님 어떻게 참고 타시지? 이 제네시스 GV80은 역시 그 주행을 할 때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공차 중량이 2215kg죠. 산타페가 대략 1700kg대 정도 되고 그 큰 팰리세이드가 2000kg 초반대입니다. 차량 자체의 그 무게감이 주행을 할 때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차종은 또 문제가 있어요. 각 변속단마다 변속이 될 때 뭔가 슬립이 나는 느낌이에요. 이 차가 저도 정말 좋아하는 차인데 현재 이 차량의
컨디션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행을 할 때 각 변속단별로 변속이 될 때 변속 충격도 발생을 해요. 아마도 제 생각엔 전 차주분께서 미션율을 견하실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미션율이 적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악조건에서 운행하셔서 미션율이 변질이 됐을 수도 있고 아무튼 확실한 것은 동일 차종에 비해서 주행감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차량이 변속이 되는 느낌이 고스란히 제가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아예 느낄 수는 없지만 각 단수별로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이 차는 미션 쪽에도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GV80은 앞쪽은 WCB1 타입이고요. 뒤쪽 서스펜션은 멀티링크 타입입니다. GV80의 대표적인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많이들 의뢰하셨던 부분들이 운전석 통풍 시트 단선. 이 차는 아주 시원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주행 중에 내비게이션 쪽에서 무언가 딱 하는 소음? 이게 주행 중에도 발생하고 정차 상태에서도 간혹가다 발생합니다. 마치 주행 중에 달릴 때 스톤칩이 발생하는 것처럼 딱 하는 소리? 그런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 차도 지금 그 소리를 제가 세 번은 들었어요. 그 밖에도 연료 측정 센서 오류, 리어 디퍼렌셜 소음, 경고등, 뭐 주의구 덮개 안 열림 등등등 몇몇 가지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계기판에 브레이크형 레벨 센서의 문제로 경고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포츠 모드로 좀 달려보겠습니다. 와, 이 6기통 디젤의 그 울부짖는 소리. 아, 살아있는 짐승의 소리. 오. 하지만 달릴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스포츠 모드 하네. 아, 기름 달아. 역시 나는 에코 모드지. 고객님한테 혼나. 독일 3사의 자동차처럼 그 스포츠 모드로 주행했을 때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면은 그만큼은 느끼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산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3.0 디젤만의 특유의 엔진 소리와 넘치는 힘은 정비사인 저로서 훌륭합니다. 자동차 정비사인 저 같은 경우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달릴 때 뭐랄까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요. 막 피스톤이 막 움직이는 그 느낌과 밸브가 열리는 그 작동하는 그런 느낌과 공기가 들어간 느낌, 배기가스가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들. 그게 막 머릿속에 막 그려지고 시뮬레이션처럼 막 그 뭐랄까 심장을 요동치게 합니다. 미친놈인가? 직업적인 특성상 가장 큰 부분은 이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출력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민감하게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옵션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옵션 있는 차를 타봤어야 알지. 이런 거 기능 다 못 쓴다니까. 나는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언젠가 옵션 많은 자동차를 탈 거니까. 이 브레이크도 많이 밀리네요. 확실히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아, 전 차주분께서 차량 관리를 너무 안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차량의 고객님께서는 차량 관리를 정말 깔끔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제 10년째 당구분이라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차도 1년 뒤면은 차량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이런 분들의 자동차를 구매해야 돼. 원인을 좋다고 나한테 파시라고 할까? 에어컨 성능도 훌륭하고요. 근데 약간 그 식냄새는 어쩔 수 없이 또 발생을 하네요. 차량 구매 가격은 그 일반 시세에 맞게끔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차량의 컨디션이 이 정도라면 아, 좀 더 싸게 구매를 하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차량의 컨디션으로 비교하자면 이 차량은 아, 좀 더 저렴했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중고차라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일 연식의 비슷한 주행거리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이 차량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정비사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고객님들도 꼭 숙지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셨다면 엔진 오일을 교환 후에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가 아주 종종 발생합니다. 오일 누유로 인해서요. 오일 필터의 오조립으로 인해서 엔진이 파손되는 경우가 무척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을 교환하셨다면 교환하신 후에 어느 정도 주행을 하시고 본진스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라도 오일 누유가 돼서 타는 냄새가 나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엔진 가격이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비쌀 거예요. 단일 서브 엔진으로만 해도 대략 800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젝터가 장착이 되고 고압펌프가 장착이 되고 이제 그렇게 판매가 되면은 1000만원이 넘어가요. 엔진 자체는 특별히 고질병 같은 거는 아직까지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60점짜리 이 차량의 하체 상태는 어떨까요? 오일 누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닛을 열고 엔진 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야, 이거 본닛도 엄청 커. 자, 상단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 있죠. 지금 냉각수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단 오일류가 있는 부분이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일 필터 하우징 쪽에서 오조립시 오일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됩니다. 깨끗해요, 깨끗해. 상단에서는 오일류가 있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냉각수 누수도 확인해야 되겠죠. 아직 몇몇 가지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디자인 카드 한번 열어볼까? 터보! 자, 한번 봅시다. 이 비싼 엔진을. 와, 이게 유기통 엔진이 일자로 쭉 뻗어있는 모습 보면은 너무 설레요. 직류 유기통 엔진과 V6 엔진은 서로 이제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V6 엔진보다 직류 엔진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내가 예전에 정비할 때 처음 그 매그너스 L6를 봤을 때 아, 무척 설레었던 것 같아. 우리나라는 V6도 만들고 L6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은 거라니까. 일단 인젝터 쪽에서도 누유는 확인되지 않고. 야, 이 터보 덩어리 봐라. 터보가 엄청나게 크다고, 이게. 터보 쪽에서도 오일류가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장착이나 체결도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엔진 쪽으로 무언가 사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뜯었던 흔적들,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보이진 않아요. 에어컨 성능도 좋기 때문에 이 값비싼 1234YF 에어컨 냉매도 아직 손보실 타이밍은 아닐 것 같고요. 스캐너 상에도 특별히 경고등이 발생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데이터 값도 좋았고요. 이 차는 오로지 지금 하차 쪽에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테라스 쪽에 사고의 흔적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색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4판 범퍼까지 포함해서요. 범퍼도 교환한 거예요. 이거 범퍼 그리고 운전석 쪽 휀다 그리고 동수석 쪽 도어 두 개 이 네 가지는 도색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다섯 가지네요. 뒷 범퍼도 도색이 됐어요. 제가 위에서 봤을 때 누이 상태나 엔진의 착륙 상태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100점 만점에 90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차를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차가 무거워서 올라갈 때 그 리프트 느낌도 다르다니까. 자, 이제 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글로 들어간 것 같아. 이 야생으로. 아, 뒤쪽부터 보자, 민철아. 자, 일단은 백패널 쪽도 뭐 사고 유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범퍼만 도색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바로 뒤쪽, 범퍼 바로 뒤쪽에 요소수 탱크가 있죠. 만약에 심한 충격을 가졌다면 이 요소수 탱크도 교환을 했을 겁니다. 쉽게 잘 파손이 되거든요. 하지만 뭐 교환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소수가 필요하시다면 영상 시청하시면서 밑에 하단을 보시면은 나트보에서 저희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싼 게 싼 게 아니라 비싼 걸 싸게 파는 거예요. 타이어의 상태는 그리 나빠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내측 마모가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약간 울퉁불퉁할 정도? 하지만 운전할 때 이 타이어의 소음은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체였는데 하체 부신 상태. 일단 뒤쪽 디퍼런셜의 오일류도 보이진 않고요. 당연히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오일류가 보여서는 안 되겠죠. 교환하신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큰 사고 유무는 없다고 보고 하체 쪽에서는 특별히 교환된 부품도 없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뒤쪽 하부에서 소음이 발생을 했었는데 형 생각에는 그 소음의 원인은 이 로어암은 아니야. 이 하부암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아직 주행거리도 안 되고 고무 부식의 상태도 나쁘지가 않아. 소음의 원인이 될 수가 없고 아무래도 그 전반적인 소음은 뭐 상부암이나 그런 부분도 아닐 것 같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전차주분께서 아주 다이나믹한 운전을 하셨던 분이라서 스테빌라이저 링크 링크와 부싱이 가장 의심스럽지.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스테빌라이저 링크와 부싱만 교환해도 잡힐 것 같은 느낌? 일단 뒤쪽 소음은 좌우 모두 이 스테빌라이저 링크의 문제일 것 같은 생각. 확실한 건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오지럽되거나 아니면 파손된 흔적은 눈에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4년 정도 된 차량인데 부식의 상태도 와 예전 차량과 비교했을 때도 많이 좋아졌네요. 모든 차가 이래야 되는데 이 제네시스만 이런 건 아니겠지? 부식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뒤쪽 사이드 멤버 쪽으로 뭔가 또 사고가 있었던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고 사이드 스텝 패널 부분도 크게 상처 입은 것 같진 않고 자 이제 앞쪽으로 가봅시다. 자 미션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격과 그리고 또 슬립이 느껴진다고 했었죠? 벌써 미션을 교환하셨었다고? 미션을 교환한 흔적이 있는데 이거? 볼트 자국이 있어, 풀었던 자국이. 잠깐만, 이거는 지금 미션을 내렸었나 본데 미션과 이제 체결되는 그 볼트들이 소켓을 다 사용했던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 이 차는 무언가 무슨 이유에서건 엔진과 미션을 분리를 했었던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미션을 좀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미션의 양도 고객께 말씀드리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급하게 확인해야 돼. 잘못하면 미션 만 거죠, 이거. 여러 가지로 이제 풀었던 흔적들이 나 있어, 지금. 이 크랭크 각센서 볼트도 풀었던 흔적들이 있고 이걸 왜 풀었었을까? 보증수리를 받으셨었나? 확실한 건 사고에 의해서 무언가 교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동이 걸릴 때 그 특유의 그 진동 소음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운전석 쪽 엔진 마운팅을 교환한 것 같은데 혹시 뒤에 너트 체결이 잘 안 됐나? 너트 체결이 좀
불량한데? 아, 소음의 원인이 여기 있었네. 엔진 마운팅에 그 상단에 있는 너트 체결이 안 돼 있어요. 소음만 걸려 있어. 움직여, 움직여. 아, 소리 잡았네. 여기, 여기. 자, 이 윗부분에 너트가 체결되었는데 이 너트가 지금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다. 이건 조여드려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 서브 프레임 쪽도 탈거를 했었다는 건데? 그래. 풀었던 흔적들이 다 있네. 남아있어, 남아있어. 남아있어. 다 남아있어. 이쪽도 분리를 했었고. 와, 앞쪽 브레이크 패드는 다 됐네요. 완전히 다 됐어요. 운전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하신 것 같아요. 브레이크 패드는 제 생각에는 아마 처음 교환하실 것 같아요. 브레이크 패드의 수명이 꽤 길어졌거든요. 다른 하체 부품의 고무 부신 상태나 볼 상태는 육안상으로는 그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소음의 원인은 앞쪽도 양쪽 다 스테빌라이저 링크 또는 부신, 엔진 마운팅 상단 그 너트 그 부분만 교환하고 체결을 하면은 소음은 사라질 것 같아요. 스테빌라이저 링크가 소음이 발생할 때는 생각보다 정말 큰 소음이 발생을 하고 뭔가 불안할 정도로 더그덕더그덕 드륵드륵 별의별 소리가 다 나거든요. 하체 부품 중에서 아주 간단하고 제일 저렴하게 그리고 가성비가 가장 좋은 부분이 바로 스테빌라이저 링크입니다. 앞쪽도 뭐 오일류의 흔적이나 파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셔 쪽도 잘 봐야 돼요. 괜찮네요. 봐봐, 형이 민철아 앞범벌 교환했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야. 완전 반짝반짝하게 새 거지, 완전히. 도색의 상태로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은 반짝반짝 새 거잖아. 근데 이런 거 하단 그릴 같은 경우는 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고 지저분하고 앞범버는 교환이 된 거야. 뒷범버는 보수 도장일 가능성이 높고 아까 주행 테스트를 할 때는 60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시죠. 그래도 이 차는 나도 좀 탐나긴 한다. 근데 중고차 값이 너무 비싸. 나는 사고 싶어도 못 사. 5년 정도 더 지나면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겠지? 800에서 900선이면 그때쯤 돼서 생각해봐야 되겠다. 나는 살 수 있어. 괜찮아, 나는 정비사니까. 자, 일단은 디자인 커버를 장착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2020년식 GV80을 한번 째려봤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계절이 되면서 그리고 외출이 잦아지는 계절이 되면서 중고차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단골 고객님들도 중고차 검수를 저에게 많이 의뢰를 하십니다. 중고차 검수는 순수하게 자동차 정비인으로 그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레이서처럼 운전을 엄청나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솔직히 옵션이 많은 차량을 많이 안 타봤기 때문에 옵션의 성능도 잘 몰라요. 하지만 무엇이 잘 고장이 나고 어떤 것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지 그런 부분들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인의 그 구력이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 차량은 합격입니다. 혹시라도 제네시스 GV80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보증기간이 또 끝난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차량을 올려서 오일류 상태와 하체 상태를 꼭 확인해보세요. 덩치가 크고 차량 출고가액이 비싼 만큼 부품값도 수리비용도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이상한 점이 발견됐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고 고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메 패밀들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잠깐만, 이거 한쪽으로 쏠렸었잖아. 쏠림은 스테빌라이저 링크의 문제가 아닌데? 민철아, 다시 한번 점검 좀 해보자. 하체 다른 부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점수 하향. 이 차의 점수는 65점.